여태까지 그렸던 그림들 중에서 좀 아쉬웠던 작업물들은 골라내서 2차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작업물들은 여기 이렇게 파일 안에 보관할 거고,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지금 꽤 많은 작업물들이 좀 아쉽게도 선택이 돼서 이 그림들은 2차 작업물을 제작해 볼 거예요. 이 그림들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만큼 이만한 소스가 생긴 거죠. 그냥 찢어버리기는 아쉬워서 이렇게 그림 하나에도 어느 부분 부분마다 쓸만한 곳이 있고 좀 되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쓸만한 부분들은 2차 작업물로 만들 생각입니다. 좀 그림을 이렇게 속가내다 보니까요, 한 번에 속가지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고민이 되는 그림들이 있는데,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거든요. 이게 이 그림을 2차 작업하는데 돌릴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둘지, 지금 그런 그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속가내는 그림의 기준은 그거예요. 조금만 건드렸을 때 수습이 된다면은 기존 작업물로 남기고, 영 가망성이 없다 싶으면은 지금 속가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아. 지금 이게 몇 장인지.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지금 다 빼버리고 있거든요. 이 그림에서는 이 얼굴 표정, 이 얼굴 부분, 머리 부분이 좀 거슬렸는데, 지금 이 왕관을 살짝 수정을 해주면서 얼굴 표정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얼굴 표정은 이 정도로 수정을 했고요. 원래는 눈을 뜨고 있고 크게 웃는 표정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눈을 살포시 감고 있는 표정으로 수정을 해봤고, 이 왕관 같은 경우도 이 왕관이 뿔이 3개만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살짝 왼쪽으로 처진 느낌이 들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4개의 뿔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해의 눈 라인이랑 겹쳐지게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봐줄만 하니까 네,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이 그림은 살았습니다. 지금 이 그림도 조금 애매했거든요. 살릴지 아니면 2차 작업물로 빠질지. 제일 걸렸던 부분이 이 맨 아래 뚱뚱한 아이였는데 다리가 원래는 이렇게 없었잖아요. 그래서 뭔가 너무 빵빵해 보여가지고 좀 그랬는데, 수정을 해서 살리자 해가지고 이쪽 바깥쪽 다리를 이렇게 라인으로 좀 더 길게 표현을 하는 걸로 수정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뭔가 숨이 트이는 느낌. 그래서 이 그림은 살았습니다. 이 그림도 좀 위기였는데요. 글자의 그 크기나 위치가 좀 삐뚤빼뚤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서 이 그림은 살리겠습니다. 이 그림도 여기 얼굴 부분이 좀 애매했는데 진주 구슬을 그려주면서 머리 스타일을 조금 더 단순하게 수정하는 걸로 살려봤습니다. 이 그림도 뺄지 살릴지 고민이 됐었는데요.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머리 크기가 좀 크거든요, 이 그림이. 다른 그림들의 머리 크기랑 다르게 좀 큰 편이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이목구비 크기나 그런 헤어스타일의 위치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크기에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 얼굴 크기를 크게 했을 때 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도 좀 그런 편이라 머리 스타일을 얼굴 앞면을 가려주는 스타일로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귀를 덮은 단발머리 스타일로 귀
귀를 덮은 단발머리 스타일로. 변형을 주어봤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네, 이게 훨씬 더 좀 보기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 그림도 살려보겠습니다. 살아남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생일 카드, 이건 어차피 동생한테 줄 거니까. 28가지의 그림만 살아남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림들,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. 좀 이해가 안 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제 스스로도 이렇게 의문까지 들었을 정도인데, 살아남은 그림들은요, 그 기준이 내가 더 이상 만지지 않아도 될 그림들, 그러니까 다시 보완할 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림들, 그런 그림들이 살아남았고, 보완할 게 있더라도 이 그림 자체에서 아주 조금만 건드리면 나아질 그림들, 딱 그 정도가 그냥 온전하게 살아나는 그림들이고요. 나머지 이 그림들은